매일매일 미국 주식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외쳐보시죠.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유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힘들어 보이십니다. 네, 어제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그 이제 방송국 다른데 출연하면서 일단 이렇게 제가 원래 유튜브는 안 보는데 네.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쵸. 뭐라고 좀 말씀을 드릴까 굉장히 좀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예상도 안 되고 분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예,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딱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봤던 선물 지수가 또 한번 미국이 4.몇% 빠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일단 시장의 어떤 하락을 끝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그 톰 행크스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도 호주에 가서 갔다가 와이프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어떤 상황에 호주에서요? 호주에서 호주에 촬영 때문에 갔다가 갔다 걸리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뉴스들. 그다음에 또 인도네시아 특히 날씨가 따뜻하면은 사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나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또 예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19에 대한 기존에 알았던 그런 내용 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공포에 공포가 겹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주식에 들어오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또 보유하신 분들이 굳이 또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한국을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 네. 제가 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가장 싸 보인다. 이게 여러분들 위안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실 저는 이제 못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정말 저평가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전부 다 전적으로 외국인의 그 매도 때문에 지금 장이 빠지는 거거든요. 펀더멘탈과 관련 없이 여러분들 좀 침착하게 좀 대응했으면 어떨까 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늘 저평가인 것 같아요. 언제쯤 제대로 평가를 받을지 참 아쉬운 마음이 네. 드는데 사실 미국 그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미국에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와중에 NBA 농구 선수 중에서도 양성 이 나왔대요. 그래서 NBA 농구도 지금 안 합니다. 다 예, 취소가 됐다고 예, 하는데 예.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집에서 그런 스포츠 경기나 여러 가지 그런 취미 생활로 하실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이게 또 집에서 뭘 해야 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공부를 더 하셔야 합니다. 시장에 네. 대해서 공부하시고 저희 위주알 고주알을 쭉 몰아보게 하시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기 예. 바랍니다. 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월요일에는 한 주 동안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봅니다. 목요일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확인해보겠고요. 금요일에는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증 해결해 드릴 주제를 먼저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세 가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는 주식보다 채권으로 자금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와중에 또 투자 의견을 상향을 한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각 세대별 최애 브랜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브랜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보다 채권으로 자금 유입이 급증하는 거 뭐 당연하겠죠. 안전자산 쪽. 근데 또 이것도 얘기가 많아요. 채권 네. 쪽이 약간 국채 쪽은 버블이고 그래서 뭐 회사채 쪽으로 간다 뭐 이런 예, 얘기도 맞습니다.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약간 버블스러운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 됐든 주식보다는 채권 쪽으로 가는 게 지금 시장 상황상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만 이제 개인들이 채권 투자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원래부터 사실은 코로나19 전에도 채권으로의 어떤 유입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근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정말 역대급으로 채권 쪽 돈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채권에 대한 버블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내려가는 각도가 정말 예리하고요. 내려가는 게 지금 채권 쪽의 유입이고요. 위에가 지금 연두색 부분이 주식 쪽에 이제 약간 유입되는 건데 올해 약간 유입이 되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간은 2017년 중반부터 나왔던 이런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단 지금 이동하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 지금 더 속도가 지금 더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약간 조금 더 가게 되면 정말 채권이 버블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흐름에서 약간 좀 바뀌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역시 이건 제 기대고요.
현재 흐름은 역시 계속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뭐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 해야 되는 시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가 주식 비중과 채권 쪽에 있는 안전자산 비중이 많다면 이미 많이 수익을 내고 있는 쪽에 좀 수익 실현하면서 더 낮아진 가격대에 이런 뭐 주식이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매수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뭐 투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의 기간에 따라서 최종 결정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차트를 보니까 이게 어떤 차트인 거예요? 네, 보통 이제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크면 멀티플을 준다고 하면서 뭐 몇 배를 곱해서 그쵸. 주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멀티플이 아니고 딜레이트라고 해서 거꾸로 마이너스를 주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의 개별 기업의 마이너스 3.5배를 계산해갖고 네. 거꾸로 내려야 된다. 만약에 이제 PER이 16배면 빼기 3.5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성이 3.5배 정도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보시는 그림에 보게 되면 꾸준히 나가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네. 지금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역대급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기업의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실적이 악화된다라는 얘기고요. 매출이 매우 크게 감소할 거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실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감소는 상당히 클 걸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실적을 많이 좋게 기대했던 분들은 약간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본부장님 기업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식을 팔고 떠나야 되는 거냐? 실적에 대한 판단은 미국에서는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좋은 만큼의 기준치를 주고요. 그 기준치를 비트하느냐 미스하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네. 무조건 나쁘다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시 실적 시즌에 가서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는 많은 기업들에 대한 실적 예상치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눈높이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파는 게 아니고 월가의 기준치에 대비해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도 투자 의견이 상향된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쭉 얘기했었던 그런 종목군들일까요? 어떤 종목이에요? 네. 이게 맞습니다. 그런 종목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네. 이 제가 딱 이걸 어디서 추출했냐면 저희 영문 글로벌에서 갖고 왔거든요. 영문 글로벌 잠깐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하고 표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영문 글로벌에 보면 2000 화면 번호가 2000 잠깐만요. 2662번일 겁니다. 2600? 네. 2662번 화면에 가시면 네. 지금 이제 신규 투자 종목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 종목에서 투자 의견이 좋아진 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주가는 빠졌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 딱 보시면서 목표 주가가 올라가거나 투자 의견이 올라간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발췌해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 가지 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네. 아마존 한번 볼까요? 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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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딱 보게 되면 아마존의 최근에 어떤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복잡하잖아요. 숫자 보시면 네. 딱 그 밑에 있는 화면 중에서 목표 주가 차트가 있어요. 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자, 이제 목표 주가 아래쪽에 있는 캔들이 그 주가 차트고요. 위에 있는 게 지금 목표 주가인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그림이 약간 작아 보이는데요. 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쭉 네. 올라온 게 네. 2250에서 쭉 올라왔거든요. 목표 주가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목표 주가를 쭉 올린 기업들이 바로 기업이 아마존이거든요. 그 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씩 한번 눌러보시면 되는데 이거 하시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와중에서 목표 주가 올린 기업들을 발췌해갖고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으면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그렇다면 지금 뭐 아마존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예. 종목들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예. 어떤 기업들이 예. 언급이 되는지 볼까요? 일단은 반갑진 않지만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1등으로 뽑혔습니다. 60달러에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예. 올려갔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게 코로나19보다 저는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어쨌거나 게임주를 어쨌거나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니까요. 일단 객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네. 역시 보유해서 매수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투자 네. 기간은 오펜하이머에서 올렸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아마존 아까 종목은? 얘기했지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아마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 많이 지금 매출이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그쵸. 있다고 하니까 워낙 뭐 마트에 안 가니까요. 대부분 앉아서 온라인 구매를 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인에서 일단 올렸다고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하면서 네. 이것도 역시 보유해서 매수를 올리고 있는데 클리브랜드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가 유명한 회사 아니지만 지금 어쨌거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갖자는 건 맞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MD가 역시 60달러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크게 올렸습니다. 보시면 중립에서 비중 확대를 올렸는데 비중 확대가 매수의 또 다른 얘기니까 매수로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코스트코는 약간 의아한데요. 코스트코는 오프라인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약간 의아한데 또 온라인 판매가 또
해요? 집중적으로 미국에서는?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하고 있어갖고 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약간 좀 너무 좀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예,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와트는 텅텅 비었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코스트코 진짜 가봤는데요. 북미 쪽에서 진짜 사람이 아니 딴 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실 예, 우리나라는 예, 이렇게 중간중간에 동네 마트나 편의점이 되게 많은데 미국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아, 그럴 수 그래서 있겠다. 이제 예, 한꺼번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맞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가면 픽업 트럭을 끌고 가서 네. 뒤에 짐이 엄청나게 싣고 있는데 바로 그게 코스트코의 매장의 모습이고요. $335까지 목표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이것도 네. 오펜하이머 의견인데 어쨌거나 이런 의견을 본다 그러면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목표주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 이런 종목에 집중하신 게 어떨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락, 단기적으로 하락은 저의 바람입니다. 단기적으로 네. 하락하고 다시 좀 회복을 나타낼 때 먼저 오르면은 먼저 회복을 하면은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좀 필요한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의 관심을 받고 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투자 의견이 상향된 그런 종목들 몇 가지 확인을 해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화면번호 2662 이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세대별 최애 브랜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약간 소비 트렌드를 보면서 맞습니다. 약간 소비 네. 관련된 네. 산업 트렌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자료를 제가 때가 되면 제가 엄청나게 크게 홍보하는 콘텐츠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뭐냐면 시장보다 이 종목들 투자하면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난다고 앞에 화면이 있는데 네. 제가 다 뺐습니다.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네. 그렇지만 일단 워낙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세대별로 나눠볼 건데요. 네. 우리 여동훈 앵커께서는 밀레니얼 세대 끝에 걸리시나요? 아니요. 저는 앞에 걸리죠. 앞에. 아, 여유 있게. 예. 여유 있죠. 아, 여유 있습니까? 예. 아, 일단 여유 있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Z세대부터 보시게 되면 근데 되게 진짜 이 앞에 통계를 보시게 되면 네. 이 S&P 500에 대비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거든요. 그러네요. 관련 것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등이 네. 역시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게임을 많이 하는군요. 예, 역시 게임을 많이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동원께서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안 해요. 대다수 많이 한다고 합니다. 못하거든요. 네, 못하는 분도 계시죠. 2위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그쵸. 아마존은 북미 쪽에 가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학교를 가는 거 다음으로 배우는 게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는 예, 물건을 가입하고 물건 사는 거다 맞아요.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세 번째 타겟도 역시 일단 소매점이고요. 4위에 디즈니, 5위에 포드, 6위에 지프 이런 거는 아이들이 차를 워낙 운전하고 싶어갖고 이런 거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애플, 예, 7위 뭐, 애플, 유튜브, 엑스박스, 닌텐도 순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건 일단은 젊은 분들이 다 약간 엔터테인 예. 쪽이 맞네요. 예, 맞습니다. 쪽이. 예. 약간 좀 그 뭐랄까요 좀 나이에 맞는 네네. 어떤 그런 상황이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 세대 같이 좀 볼까요? 다음 세대는 X세대인데 저도 제가 X세대라서 저는 같은 세대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 X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하여간 네. 아이가 35세에서 네. 54세까지 너무 이거 만인가요? 맞나요? 글로벌 에이지는 만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너무 범위가 넓은데 어디 들어가야 될지 애매하네요. 네, 어쨌거나 저는. 여기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 딱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예, 1등에 애플이 당당히 애플이 올라왔고요. 네. 역시 2위에 아마존이 뽑혔습니다. 3위에 넷플릭스, 4위 역시 지프가 뽑혔고요. 5위가 디즈니, 6위에 포드, 7위에 삼성이 랭크가 삼성이 네. 왜 어떻게 여기 있죠? 삼성은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거는요. 여러분들 그 아시겠지만 전자 매장에 가시면 보통 이제 베스트바이 같은 가시면 삼성이 제일 많이 알아줍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아 근데 제가 예. 예전에 2014년도에 뉴욕에 여행을 갔을 때 그때는 삼성폰을 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되게 이제 좋은 아파트였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미국 분이 저한테 이거 삼성 핸드폰이냐면서 네. 되게 막 신기하고 좋냐면서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단 폰이었지만 지금은 TV부터 전 가전제품을 다 선접했기 때문에 네. 지금 앞에 가장 높은 가격은 다 삼성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일본 제품들이 가장 싸게 파는 물론 그거보다 중국 제품이 더 하지만 중국 제품 싸도 잘 안 사니까요. 일본 제품보다 훨씬 더 취급을 좋게 받는 게 네. 삼성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건 한국에서 발표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네, 네,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빙성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위가 엑스박스, 9위에 월마트, 10위에 나이키인데요. 네. 9위에 월마트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월마트. 그러니까 진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최근에 많이 네, 올랐죠. 과거에 가면 뭐 살 게 없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살 게 많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월마트에 대한 직원들이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사실은 이제 뭐 과거에는 급여도 작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친절하고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출에 좀 녹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역시 직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근데 이 옆에 보면 점수가 있잖아요. 이 점수는 뭐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뭐 100점 기준으로 뭐 참여자분들이 뭐 점수를 쓰는 거예요? 일단은 서베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 있는데 평가 같은 거는 내부적인 점수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서베이 플러스 이 기업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지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유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평가 점수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객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꽤 많이 눈에 띄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 어떤 브랜드들이 좀 인기가 있는지 1위부터 볼까요? 예. 다행히 제가 여기 안 들어가고 일단은 교수님 계셨으면은 이렇게 강조하시죠?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교수님 뭘 좋아하시는지 네. 교수님은 아마존 좋아하실 것 엄청 같아요. 엄청 아마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1위가 아마존 아니겠습니까? 아마존 되게 좋아하시고 2위에 토요타가 뽑혔는데 의아하지만 사실은 이제 북미 쪽에 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일본 차가 약간 더 좀 인기가 미국에서,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이게 좀 더 저렴하대요 또.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본 차가 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인기고요. 3위 애플, 4위 코스트코 쭉 뽑히는데 사실 5위에 메이스 백화점은 이거는 약간 의외인데요? 이거 가는 이유가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할인을. 메이시스 백화점이요? 메이시스 백화점이 거의 지금 폭망한 일본 직전이기 때문에 네. 거의 절반 가격에 할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할인 매장을 이용한다는 마음으로 메이시스 매장에 가시는 거예요. 약간 아울렛 느낌이군요. 네, 근데 여기에 상당한 약간 좀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사일런트라고 하는 세대잖아요. 네. 굉장히 고유한 세대. 자기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싼 데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데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물건을 좋은 거 쓰겠냐 하면서 저렴한 물건들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 메이스 백화점 간다는 어떤 약간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아쉽네요. 네, 그다음에 허시는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봤던 과자이기 때문에 초콜릿이기 때문에 당을 좀 섭취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약간의 추억의 어떤 그런 제품 아니겠습니까? 본다고 하면 될 것 같고 휴대폰과도 같은 맥락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브랜드 확인해 보는 것도 우리 투자하실 때 소비자 관련해서는 충분히 요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시는지 본인이 미국 기업 가운데서 나 이 기업이랑 굉장히 또 좀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거 있으시면은 관련해서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밤에는 꼭 무사하기를 내일은 좀 밝게 웃으면서 만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